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빠른 세월 속을 살면서 저희도 한 주일을 마무리해야 하는 때에 이르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경외하며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리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허리도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성도의 자리를 사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안에서 부르짖고 탄식하시는 성령의 권고를 들으면서 오늘도 경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 주실 것을 주의 손에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마지막 장입니다. 22장,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3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구약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3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력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독했고 죄 많았던 왕 아합이 죽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합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죠. 그가 비록 잘못된 정력 결혼으로 우상숭배하는 아내를 얻기는 했지만 그는 마지막에 회개는 하였습니다. 이제 그의 후손부터 죄 징벌을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회개를 했으면은요, 이제 아람과의 세 번째 전투를 앞두고 정직하게 회개한 자답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아합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아람과의 전투를 대비하여 그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이제 협력합니다. 둘이 이제 사돈관계예요. 그들의 자식들이 서로 결혼을 한 거죠. 여호사밧 왕은 경건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 한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요, 자기에게 좋은 말 해주는 변절한 선지자 400명의 말만 듣습니다.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죠. 다 잘 될 겁니다, 왕이야. 나가소서. 여러분, 좋은 말 듣기를 나빠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경건한 사람이니까 아 이거 뭔가 아니다 하는 어떤 영적 직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없습니까? 말은 뭐예요? 참된 선지자 어디 없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한 사람 남겨져 있던 참된 선지자 미가야가 예언을 합니다. 처음엔 조롱을 하죠. 풍자를 하죠. 그러나 뭡니까? 미가야는 그 데려오는 사람이 좀 말 좀 잘해주시게, 서로 입을 좀 맞춰주시게, 문제 안 나게 해주시게 그 말을
듣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천만 사람의 의견보다 하나님 한 분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진리이고 참되며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당신이 질 것입니다. 각기 집으로 각기 본향으로 갈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너 회개한 사람 맞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주님 앞에 간절히 가슴을 찢어야지. 왜 잘못된 선지자 얘기 듣고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이때 다시 한번 마음을 찢었다면요. 전쟁이 주님의 손에 있는데. 그러나 주님은 아합의 완고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시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이후 그에게 예견되었던 대로 그의 피를 이제 개가 핥게 되었습니다. 그의 피, 병거에 가득 꼬인 그 피, 장대들이 씻는 곳에 홍건히 고인 그 피, 그것이 그의 죄값이었습니다. 이제 미가엘을 옥에 가두고 참된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아합과 여호사밧이 합력해서 아람과 싸우려 합니다. 연합군이니까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근데 아람 왕은요, 똑똑한 왕이에요. 딴 거 필요 없다. 아합 왕, 북이스라엘 왕, 그 한 놈만 쳐라 이런 거예요. 리더가 머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걸 알고 있어요. 어차피 여호사밧은 아합이 요청했기 때문에 온 왕이기에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도우러 온 사돈이 죽으면 여호사밧도 물러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람이 똑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밤 기도할 텐데 우리 가장을 위해서 또 한 교회 목사를 위해서 우리나라 지도자를 위해서 또 우리 학교의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대표를 통해 다 드리세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왜냐면 악한 자는요 머리를 노리거든요. 머리를. 여러분 21세기에 머리를 노려요. 우리의 머리를 노린다고요. 그래서 아 저거 갖고 싶다. 저렇게 살고 싶다. 우리의 생각을 공격한다고요. 놀라운 일이에요. 옛날에는 손발을 끊었는데요. 이제는 머리를 노려요. 그러니까 악한 자도 무력으로 해봤자 오히려 더 신앙만 커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머리를 노려요. 우리 생각의 변화를 노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의 머리, 우리 몸의 생각 잘 지켜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고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죄를 멀리하도록 가정의 가장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 회사의 사장님을 위해 기도하세요. 세금 폭탄을 맞을지언정 정직하게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사업하도록 말이에요.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다스리도록 기도해줘야 돼요. 우리나라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욕하는 건 쉬워요. 근데 기도는 잘 안 할걸요? 기도해줘야 돼요. 지도자는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외로움이 있어요. 눈이 가려질 수도 있죠. 그래서 자기보다 더 위에 계신 지도자인 신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도록 기도해줘야 돼요. 여호사밧 왕은 내가 아니다. 이렇게 소리를 크게 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아니다 아니다 쫓기를 멈춰요. 아합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참된 선지자 미가엘과 한 말이 마음에 걸려요. 그렇지 나봇의 포도원 사건도 있었고 그 선지자가 내가 분명히 질 거라 그랬는데 아무래도 마음이 안 좋다. 그래서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전투복을 벗어버리고 변장을 합니다. 뭐예요? 마음에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캥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눈물을 뿌려야죠. 마음만 캥기고 자기가 할 도리 나름대로 할 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는요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 인생과 성의를 정하시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그 의보다 나아야 된다. 너희들의 의가 그것보다 나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발끝에서부터
기어 올라오기 시작한 개미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개미는 무릎까지 오다 죽었어요. 여기 골반까지 오다 죽었다고요. 어떤 개미는 가슴판까지 왔다가 내 손에 맞아 죽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죠, 나름대로. 그러나 다 죽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의, 그리스도를 믿는 의, 그리스도의 의, 그분의 온전한 순종이라는 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합의 나름대로 변장은요, 곧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의예요. 아합은요, 어떻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34절이에요. 보세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한 사람이 무심코 우연처럼 보이는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의 섭리가 이루어져요. 무심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복된 거예요. 내가 무심코 만난 사람, 무심코 본 그 장면, 무심코 연락이 닿은 그 사람, 무심코 기도 시간에 생각난 그 일,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인 줄 우리가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무심코는 없어요. 이렇게 성경에 문자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뿐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돼요. 네가 정죄를 받으리라. 반드시 성취돼요.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느라고 약속했어요. 네가 내 말에 거하고 순종했지? 복을 줄 거야. 그런데 네가 기대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을 걸? 그러면서 주님이 무심코 우연히 보이는 일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여러분 항상 기대하는 마음을 놓지 마세요. 어깨를 펴셔야 돼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셔야 돼요. 언제까지 스마트폰과 불쌍한 내 자신만 보겠습니까? 기대를 하세요. 오늘 또 어떻게 응답하실까? 어떤 가르침을 주실까? 이런 기대감과 활기가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악인은 무심코 되어진 일처럼 보이는 이 모든 이 과정 속에서 그를 심판하신 의인은 무심코 되어지는 일들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섭리의 손길은 우리를 찾아와 보듬으시고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합은 도망하고자 했지만 도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맹렬했기 때문에 길을 얻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병거 가운데 붙들려서 아람 사람을 맞고 어떻게든 갈려 했는데 또 들이닥치면 또 맞고 피를 많이 흘려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권면하실 때에 귀를 막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미가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도자와 설교자를 붙여주셔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무심코 넘겨듣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합처럼 정신없이 할 일만 하다가 피 다 빠져 죽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공통점이 있죠. 누구나 다 출생이 있고 누구나 다 죽음을 경험해요. 날 때는 뭐 의식 없이 갈지 모르겠지만 죽을 때에는 모두가 다 마지막을 생각하게 돼요. 그때는 혼자 남게 됩니다. 아합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자기 신하가 많아도 갑옷 솔기에 아우 그 빈틈이 어떻게 화살이 꽂혔을까요? 그 맞은 화살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날 누가 우리를 건져주겠어요? 신자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공격에서 막아주시어서 우리를 안으시어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셔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요 끝까지 혼자예요. 그 피를 흘리며 그리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을 마무리하면서 이 제목을 생각해 보게 돼요. 열왕기. 왕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왕들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갑옷 속이 사이에 정말 무심코 박힌 화살처럼 우리 주님은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넘기지 않으시고 섭리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우리 하나님만 왕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두려워하며 사랑하십시오. 두려워하며 경배하십시오. 그분 앞에 엎드리세요. 그분 앞에 누추한 마음과 생각을 모두 걷어들이시고 그분 앞에 부복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일으키시어 우리를 착취하지 않으시고 완벽한 의를 허락하시며 믿음을 허락하실 거예요. 어떻게 그 왕의 지배하에 들어갈 수 있냐고요? 어떻게 그 왕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냐고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왕의 노여움이 풀립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왕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책을 벗어버리고 아합과 같았다 할지라도 처참한 피 흘림을 겨지 아니하고 온전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상 22장을 보면서 마음에 큰 찔림과 도전을 받습니다. 왕들의 이야기 누추하고 누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며 안전하고도 복된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저희가 믿고 고백하오니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잊고 지내는 모든 영혼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일으켜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가 미가의 선지자처럼 끝까지 진리를 전하고 사람으로 대할 때에 반드시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기도할 터인데 주께서 함께 하시어서 정말 기도의 응답을 맛보는 달콤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